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그 중요한 내부 보고서가 입수됐음에도 배척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까? 그 보고서가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니 저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쌍방울의 그 기업 활동이랄까요? IR이라고 합니까? 그 자료들을 보면은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 협약을 맺습니다. 1억 달러인가요? 그러면서 선수군조에 돈이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송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수사를 했으면서 물증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오로지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는데 어제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왔죠. 그 진술 중에 한 분인 그 보도에 따르면 안부수 씨가 지난해 3월과 4월에 진술이 180도 바뀝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 그분 딸에게 쌍방울 측에서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매매인지 전세인지 잘 몰라도. 이런 걸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 수사 누가 합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대로 입증도 못하고 지난해 영장을 쳤다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된 거와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자분들께 되묻는 게 아니고 논평에서 얘기한 대로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과 대통령 정적 죽이기다.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정황들이 이제 사건 조작의 정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수사검사 탄핵도 추진을 하시는 건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송금이었다는 진술, 그건 진술과 정황이겠죠. 그야말로 진술이죠. 그럼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입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그 보도에 나왔던 그 쌍방울 내부 고발자라고 할까요? 내부 관계자. 그 안부수 회장의 딸도 제대로 부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이건 정황이 아니라 팩트에 가깝지 않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합니까? 명백한 정치 기소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